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인생의 마지막 고별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만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었던 자신의 고별사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게 더 중요해.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거룩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관점으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모세, 요셉,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 또할수 있는 말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죠. 오늘이 이제 학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 오는 그 등교길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과 이별,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어떤 어른들이 있거나 어떤 그런 이별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고 다시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말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마지막 고별사 앞에서 수많은 자신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쭉 봤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했는지, 사무엘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딱 자기가 마지막 고별사 앞에서 첫 번째 거룩해라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별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더 중요한데,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거룩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들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모든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무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이고, 많은 사무엘 이전의 사람들도 선택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말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게 중요해.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게 돼요.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저 보세요, 이게 중요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잘 못해도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거룩하게 사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살아가는 친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 듣는 척 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에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왜?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무엘이 참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다 같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잘 이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무엘이 그렇게 귀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등대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11학년 12학년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졸업을 준비한 우리 학년들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면서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너무나 좋거든요. 거룩하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선배들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살 때 얼마나 많은 복이 있었는지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배들 우리 친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그냥 도망치듯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고백할 것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는 거 아니라 무엇을 하든 마지막 마침표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찍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